홀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시간이 한 달 기준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인별 건강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해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 돌봄군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점 돌봄군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 6만 명이 해당합니다. 복지부는 월 평균 16시간 제공하던 시간을 20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건강 상태를 비롯해 안전 지원,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천여 명에서 2,400여 명 늘렸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대리 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과 이웃 등 이해 관계인 외에도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포함했습니다.